지난해 수입차 회사의 허술한 서비스에 화가 난한 고객이 골프채로 수억 원대 수입차를 부순 일이 있었는데요. 그뒤 제조사가 문제를 인정하고 리콜 조치까지 했지만 동일한 문제를 호소하는 소비자가 있습니다. 보도에 양관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광주에서 2억 원이 넘는 수입차를 골프채로 부수던 소비자. 차를 산뒤 6개월 동안 수리를 했는데도 시동이 꺼지는 일이 세 차례 반복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차를 부순 겁니다. 같은 벤츠 차종을 2014년 5월에 산 51살 이모 씨도 차를 산지넉 달이 지났을 때 갑자기 시동이 꺼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리를 받은 뒤에도 또 시동은 꺼졌고 지난달까지 같은 고장이 모두 5번이나 반복됐습니다. 골프채 사건 뒤 제조사가 문제를 인정하고 리콜 조치까지 했지만 이 씨의 차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골프채 저거 차로 부수고 항의라는 것이지. 요걸 한번 해본 적도 없고 큰 소리 치본 적도 없고 대신에 좀 제발 좀 수리해 주세요. 그런데 결과는 똑같은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 씨는 안전을 우려해 차 교환을 요구했지만 공식 딜러 업체는 부정적입니다. 제가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요. 광주 사례랑 똑같은 차종이고 똑같은 증상인데 왜 교환이 안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측은 교환 등 소비자 안전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월 폴크스바겐 티구안을 구입한 61살 노모 씨도 구매 7개월 뒤 엔진에서 오일이 새어나와 3번이나 수리를 받았지만 그 증상은 여전합니다. 한마디로 이거 자산이 후회됩니다. 그 집에 폭스바겐 뺏는 게 후회돼요. 아주 진짜 막 친구들도 차그 살라 그러면 뭐 권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솔직말로. 수입차 소비자가 늘면서 사후 관리 서비스에 대한 불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 리서치 업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AS 만족도가 국산차 소비자보다 수입차가 더 낮았습니다. 수입차의 소비자 불만이 늘면서 정부가 결함 신차를 교환 환불할 수 있는 법 개정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